시옷 소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시입니다. 소스는 이 계란 하나로 후라이 몇 개를 만들어 먹을 수 있을까요? 소시 오늘은 후라이 50개, 계란 하나로 후라이 50개 만들기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생각해낸 아이디어인데요, 이 500원짜리 다이소에서 산 케찹통 두 개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계란을 깨서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그 다음에 노른자를 터트려서 이렇게 허이허이 저어주세요. 이 케찹통에 각각 담아줄게요.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소스는 과연 후라이 50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첫 후라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주 작은 초미니 후라이가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다면 과연 몇 개? 소시 말한 대로 50개를 만들 수 있을까요? 본격적으로 후라이를 만들어 볼게요. 자, 다 된 후라이는 이렇게 그릇에 건져낼게요. 와, 이거 모양이 너무 귀엽게 이쁘게 잘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흰자가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노른자는 생각보다 많이 남았네요. 짠! 남은 노른자로 이렇게 글씨와 하트를 만들어봤습니다. 이게 소시 만든 미니 계란 후라이인데요, 과연 소시 말한 대로 50개가 넘었을까요?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16 17 18 19 20 21
다시 다삼 다사 다오 다육 다칠 다팔 다구 50. 와, 50개 있는데 이만큼 남았어요. 50 50 53 54 85 86 87 88 95 100개. 그리고 이렇게 찌꺼기들이 남았는데 이거는 계란 모양 같지가 않아서 이거는 생략해 줄게요. 우와, 쏘시 50개에 도전했는데 100개가 돼버렸어요. 와, 100개가 만들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딱 100개, 딱 100개가 만들어졌네요. 한번 맛을 봐볼까요? 엄청 조그매요. 소세 치아 하나 정도의 크기 될 것 같은데. 엄청 조그매요. 맛있는데 엄청 조그매요. 이번엔 조금 큰 거. 아, 근데 너무 귀엽다. 자, 이제 3개를 먹고 97개가 남았는데요. 최초일지도 몰라요. 97개 미니 계란 후라이를 한 입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와, 턱이 아파요. 턱이 왜 아프지? 97개를 한 입에 다 먹었습니다. 자, 소시 만든 이 노른자 쏟 하트,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하트부터. 아, 이거 떨어졌다. 시옷 오자 마지막 시옷 하나. 나중에 이렇게 글씨 같은 거 그림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와우. 오늘 이렇게 케찹통을 이용해서 계란 한 개로 무려 100개의 미니 계란 후라이를 만들었는데요. 소시 50개에 도전했는데 와우, 100개가 만들어질진 몰랐어요. 그럼 다음번에 더욱더 재밌고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 안녕.